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정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검사로서 24년간 법을 집행해온 사람으로서 법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서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정치는 분열되어 있고 국민 여론도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70년간 이룩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은 지금 70만 도시,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어갈 텐데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아직도 20만, 30만 도시일 때의 그런 관행과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여망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천안갑 예비후보 이정만, 화이팅!